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말벌들의 출현이 찾아 소방관들의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 구조대의 벌집 제거 모습입니다.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말벌은 독성이 강해서 쏘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말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 여름철에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말벌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쏘이면 좀 위험하거든요. 노인부나 뭐 어린애들 쏘이면 위험한데 야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집이나 아니면 학교 뭐 이런 데 뭐 어느 주변 일상생활에서 다 이게 나오는 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발견하게 되시면 손대지 마시고 119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나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끔 처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. 벌의 종류가 말벌하고 장수 말벌이 있는데 요 종류는 장수 말벌 종류입니다. 예, 요 보시는 게 지금 장수 말벌입니다. 벌의 종류 중에서도 손 최고 큰 말입니다. 한 마리 있어요. 그 화면상으로 보시듯이 말의 크기가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요런 거에 쏘였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 즉사 및 사망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거에 쏘였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주사를 맞으시든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MBC 뉴스 시민기자 김전일입니다.